어제 UCLA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작성한 살해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LA 경찰은 숨진 총격범 메이낙 살카의 집에서 살해 명단, 킬 리스트를 발견했는데 실제 이 명단에 이름이 적혀있던 여성이 미네소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메이낙 살카는 UCLA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미네소타 거주민이며 어제 살카의 총격을 맞고 숨진 사람은 윌리엄 스캇 클러그 교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명단과 함께 미네소타에서 살카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번 UCLA 총격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살카의 살해 명단에는 숨진 여성과 클러그 교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 교수의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살카가 과거 클러그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 코드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분노를 표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점 등에 따라 증오에 따른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